중계단지 부분에서는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서도 어느 편을 든다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지난번에 충숙공원 같이 충숙공원에서 그 안에 그 텐트촌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익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서도 그 부분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저는 텐트를 치서는 안 된다는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중계 2단지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누구의 잘못도 어찌 보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5분 발언할 때 요지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주민들의 호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8억 2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 드렸느냐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자, 이 다섯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Y 쪽이 이 네 번째입니다. 여기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재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원한대로 했다면 그럼 어찌 되느냐? 이 첫 번째 업체가 1위입니다. 원한대로 했다면.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왜 재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배점표 구간이 각 6점에서 2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입대위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분규가 일어나느냐? 2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 2점으로 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공고를 하게 했더라고요. 이 재공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의 관계자들이 공동주택가가 대응을 바로 못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뭐 아파트 분규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조정을 잘 해가지고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 5분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재공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공고라는 것이. 이 재공고는 만일 됐다고 할 때는 이 재공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재공고는 있을 수 없다. 재공고는 본래 원한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 뒤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확인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구청에서는. 여기 여기 뒤에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용을 변경할, 이 내용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주민관리 이 법에 보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럼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명분을 주고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무슨 소리냐 위법이 할 때는 이것이 재공고를 할 때는 절대 이거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공고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구청장님. 네, 받았습니다. 예, 재공고는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지도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행정 지도합니다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 지도라고 나옵니다. 마물당의 농구청의 어떤 행정 지도 공문을 보게 되면 행정 지도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청에서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이 재공고의 재공고라는 것은 저쪽 상대방에 볼 때는 이 재공고는 할 때는 있을 수 없다. 이 재공고가 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부분에 보면 국토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이 이 부분에 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벌금도 줄 수 있고 뭐도 있고 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 과장님 이야기는 뭐냐. 재공고라는 것은 실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재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부총장께서는 지금 그 재공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네. 자꾸 이제 그 구청이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누가 아니 입주자 대표에서 무슨 대점 표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그것은 재공고에 의해서 바뀐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매 할 때마다 우리한테 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5개가 넘는 아파트에 무수히 많은 입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걸 그때마다 우리 구청이 무슨 그거 허가 기관도 아니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다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그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가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행정지도도 하고 페랄트를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 신고하고 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아니, 않습니까?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무슨 예, 그러니까 개입하냐? 그거는 입주자 해치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규가 나니까 그 분규가 날 때 이게 아까 그치 재공고가 됐다. 그 재공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재공고가 실수로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처없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 부분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뭐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이 일의 근본 그 핵심 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천표를 중간에 바꿔가지고 그 이 업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를 해가지고 훨씬 돈을 많이 줬다 지금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천표를 바꾸는 거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어째 보면은 바꿀 수가 지금 여지가 없다는 지금 말하는 재공고가 실수였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때 다시 바꿔서 할 때마다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허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뭘 잘못했는지 점검하는 거지 최대한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윤과장님의 DS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치 그 재공고는 실수였다는 것은 맞죠? 그거는 대답을 바꿔도 됩니까? 예.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공고라는 것은 그 공고의 명칭에 뭐뭐뭐 공사 맨 끝에 이제 재공고라는 명칭을 쓴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재공고를 할 때는 그게 실제 내용이 재공고라면 우리 K아파트 상에서 시스템 상에 앞에 재공고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공고의 명칭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실제 내용은 재공고가 아닌데 그 공고의 명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끝부분에 재공고라는 명칭을 썼다. 이것이 실수다. 이런 예, 예, 그 답변 됐습니다. 방금 그것이 마지막에 됐던 앞에 썼던 간에 재공고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의 공고에 대한 것이 공문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노원구청에서 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뭘 할 때는 정확한 용어,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알고 보내야지 자칫하니까 지금 이런 분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왜 재공고는 저쪽에서는 재공고가 됐으니까 2점, 6점 절대 못 바꾼다는 이야기고 이쪽에서는 또 뭐냐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냐 재공고라는 것은 그 뒤에 실수로서 쓰란 말이고 그거는 본래의 처음에 완전히 바꾸라는 재공고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어 하나 우리의 공문 하나 보낼 때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보내야만이
서로 이렇게 분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욕들을 묻습니까? 저는 서로 잘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서로 이런 입장에 서서 노원구청에서의 공문 하나 보낼 때도 이런 재공고 하나를 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 계속된 아파트 분교 원인과 대치했어서 공동지원, 공동주택지원과의 조정 역할이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온통 지금 우리 노원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원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걸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게 비공개를 보내야 될지 공개를 보내야 될지, 공개를 보냈을 때와 비공개를 보냈을 때의 구분이 우리가 하나를 잘못 보냄으로써 그쪽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가지고 입찰 분쟁 개입에도 우리가 노원구가 적극 조정을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약 8분 남았으니까.